영상을 시청하시다가 이쪽 부분에 어떤 상품이 올라오면 아무거나 그냥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그게 쿠팡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쿠팡 이용하실 때처럼 원하는 제품을 검색하셔서 사시면 돼요. 그러면 채널에 좀 도움이 된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 많은 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빵식이 TV 빵식입니다. 검사 탄핵, 검찰 개혁이라는 걸 외치면서 어떻게 정답을 갖다 줘도 이거를 은폐를 하느냐. 그것도 우리에게 정권 재창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도 이재명이가 구속이 되면은, 또 구속이 안 되더라도 일단은 피선거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선거에 이제 출마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재명도 매 눈으로 좀 지켜봐야겠지만, 이 조국이라는 놈의 구속권, 그리고 문재인이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김경수라는 놈이 또 어떤 식으로 또 바둑이처럼 꼬랑지를 흔들면서 문재인 세력의 힘을 받아 또 대권에 또 기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지켜봐야 되고 할 게 좀 많습니다. 지금 국정감사를 제가 왜 이거를 갖다가 신뢰를 갖지 않냐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청문회를 열고 본인들의 거의 수건과 마찬가지인 그 검찰개혁 정답을 줬어. 그런데도 이거를 숨기는 놈들이 무슨 놈의 검찰 개혁을 하고 무슨 놈의 이 검사를 또 탄핵을 하느냐. 국가의 시스템이라는 게 완전히 지금 붕괴가 됐지만, 지금 뭐 국정감사 정말 국민의 세금과 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하고 있는데, 자 보시면 뭐 문다혜, 문재인, 김건희, 명태균, 그러니까 여야가 말싸움만 하고 자빠진 거예요. 막말로 여러분, 청문회라든지 이런 국정감사 특별한 사유가 뭐 이렇게 있지 않는 개인의 어쨌든 그런 게 없으면은 만나면 그만이지. 그까짓 거 뭐 체포를 할 겁니까? 구속을 시킬 겁니까? 그래서 지금 말싸움만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조금 뭐 뉴스로는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아니라 앞으로 이 문재인이나 조국 그리고 이재명 등등등 문재인 패거리들이 구속을 앞두고 있는데, 이것들이 또 뭐 삐약삐약 병아리처럼 뭐라고 또 씨부리고 그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뻔하 뻔짜죠. 그런 걸 또 우리가 대비해가지고 명분을 쌓는 작업을 해야 된다. 지금 뭐 문재인 문다에 뭐 김정숙을 불러라. 야당에서는 김건희 명태균을 증인으로 불러라. 이거 여러분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도 쇼라고 생각 안 듭니까? 나오는다고 나옵니까? 아니 청문회 때 보세요. 장시호 나왔습니까? 김영철 나왔습니까? 뭐 증인들 나옵니까? 나온들 진실을 얘기합니까? 안 하죠. 그 뻔한 그 레파토리 있잖아요. 정치인이든 일반인이든 많이 배워가지고 이제 유행어야 유행어. 이런 청문회 이런 국정감사 뭐 하려고 합니까? 나는 솔직히 옛날부터 쇼라고 봤지만 그 세 달 전에 이 이재명의 또 정청래의 법사위에서 하는 청문회를 보고, 야 이 나라는 명을 다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왜냐면 지네들이 문재인 정권 5년 때 지금까지도 검찰개혁을 외치면서 국민들을 속이고, 조국이라는 놈 특히 배지를 달고 어서 쓰레기 범죄자 12명 모아다가 당을 만들고, 이 지네들을 하게 된 본질이 뭐야? 뭐 검찰개혁 뭐 어쩌고저쩌고 했잖아요 여지까지. 근데 청문회 때 어떻게 했어요? 김영철 검사 등 몇몇 검사가 초장날조하고 이렇게, 이재명이 뭐라 그래? 백주 대낮에 검찰이 검사가 간이 배 밖에 나왔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징역 10년감이다. 모해 위증교사. 그래서 모해 위증교사를 밝히라고 위증교사한 법원의 판결문까지 지어줬는데도 이거를 청문회 때 말을 안 해. 여당 국민의힘 당에서 상대 진영의 국회의원이 증거 있으면 내놔라. 그러면 딱 그것만, 야 여기 있다 법원의 판결문 냈다. 응? 옛날에 해바라기 영화 보듯이 내가 더 무서운 거 보여줄게 툭 던지고, 자 이거 누가 시켰어 그러면 끝날 거를 그거를 안 하잖아요. 그래놓고 지금 와갖고 문재인 딸 뭐 수사한다고 문재인이라는 놈 이재명이라는 놈 아가리 놀리는 거 보세요. 검찰 개혁해야 된대, 검사 탄핵해야 된대. 얼마나 이 국민들을 얕잡아 보는 겁니까? 문재인과 이재명 조국 하는 짓거리를 보시라고. 그런데도 박수 쳐요. 왜 박수 치지? 여러분들 자식 키울 때 잘못하면은 잘했다 어휴 비행 총선이 되든지 말든지 싸가지없게 크든지 네 마음 이렇게 합니까? 마음이 아파도 회초리를 들고 훈육을 해야지 올바른 길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아 지지하는 건 좋아. 뭐 이재명을 지지하던 이 우파 쪽에 누구를 지지하던 다 좋은데,
잘못한 게 있으면 좀 꾸짖어야지. 뭐 천치입니까 국민이? 월급 다 주고 다 국가를 말아먹고 있는데 그래도 박수. 조국 다 차 닦아주고 구두 닦아주고 뭐 하는 짓거리야 이게? 노예야 노예? 나라가 왜 이렇게 됐을까? 물론 저들의 잘못도 있지만요, 국민들의 무관심 가장 크다고 봅니다. 지금 이 정치를 바라보는 정말 소수의 애국 시민들이 있는 반면에 나는 나만 먹고 살면 돼, 또는 먹고 살기 바빠, 어떤 이유든지 무관심한 국민들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잘못된 게 있으면 국민들이 회초리를 들어야 되는데 관심이 없는 거야. 소수의 우리 애국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광화문에 나가서 해본들 저것들이 이제 면역이 돼갖고요 그런갑다 그래요. 왕창 모아가지고 그냥 포위를 해서 모가지를 그냥 끌고 나와야지 다들. 잘못된 놈들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 사무실을 봉쇄를 시킨다든지, 민주당이 잘못했으면 민주당 당사를 장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갖고 국민의 힘을 보여줘야 되는데 안 돼요. 그게 지금 국가의 권력은 저들의 또 권력을 지어준 건 국민들이거든요. 국민들이 권력을 지어주고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다고 지적을 해야 되는데 지적을 안 해. 그러니까 쟤네들은 쥐들 마음대로 하는 거지. 지금 국민들 머리 위에서 바둑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저것들이. 나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걸림돌을 하나씩 제거하는 중에 핵심이라고 보는 거예요. 내각제를 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 대통령제의 폐단을 명분을 삼아야 되는데 그게 첫 번째 단초가 됐던 시초가 됐던 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지. 근데 탄핵을 시키려면 최소한 뇌물죄라든지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 보니까 조작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8년 동안 그냥 유야무야 시간 흐르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쟤네들은 호의호식 거의 10년 동안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국가 시스템을 법치를 무너뜨려 놓고도 이거를 바로잡지 말자? 본인은 가만히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 가만히 있는데 왜 시부리느냐? 무슨 분란? 국가 시스템을 우리가 무너진 거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놈은 받고 정상적인 우리가 국가를 수립하자는데 그 뭐가 잘못된 거야? 박근혜 대통령하고 무슨 상관이지? 박 대통령 조용히 살고 싶다? 사시면 되고 뭐 우리가 박 대통령 욕을 합니까? 하던 거 하면 돼요. 잘못된 거를 알려야지. 많이 알려서 많은 분들이 알아서 그래? 그러면 뭐 박 대통령의 명예회복이나 최소원 씨도 나올 수 있는 거고 명예회복도 되는 거고 재산 잃었으면 재산 법적으로 찾으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거는 국가의 이 무너진 사법 시스템 국가 시스템을 다시 재건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그게 본질이지 무슨 뭐 박 대통령이 가만히 있으면 우리도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나는 박근혜 대통령을 뭐 미워하시거나 비판하시는 분들의 마음도 내가 이해를 하고요 또 제 의견에 동참해 주시는 분의 이런 마음도 다 제가 이해하고 공감을 해요. 근데 다 통틀어서 본질은 탄핵이 잘못됐잖아요. 박 대통령이 뇌물을 먹어서 정말 이 증거가 있고 정상적인 이 탄핵 사유가 돼서 탄핵이 됐다면 최소한 우리가 뭐 비판을 안 하더라도 그냥 묵인할 수 있어. 그냥 아유 잘못됐으니까 탄핵이 됐구나. 근데 그게 아니잖아. 처음에는 박 대통령이 그간 살아왔던 성품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뇌물 안 먹었다 이것만 우리가 삐약삐약 주장했지 아무런 팩트가 없었잖아요. 근데 8년 동안 태블릿 PC라든지 또 K미르스포츠 재단이라든지 국정농단 비선 실세 진실이 팩트가 다 드러났잖아. 그러면 이 잘못된 조작 수사에 대해서 무너진 법치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야죠. 여러분들 자식 있잖아요. 이거 보시는 분 다 생명줄이 붙어 있잖아. 억울하게 살면 되겠어요? 자식들이 후손들이 억울하게 살면 되겠어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미얀마나 북한이나 베네수엘라나 아프리카처럼 이렇게 공산국가로 전락해서 또 그냥 바닥 긁으면서 풀이나 뜯어먹고 사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국가의 주인이 국민인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정치는 안 하지만 우리가 월급 주고 우리가 선택한 거잖아. 뽑아준 거잖아. 그러니까 쉽게 하면 우리 가게에서 여러분들이 사장이야. 알바를 직원을 우리가 채용을 하는 거야. 너 대통령 해. 너 국회의원 해. 우리가 뽑고 우리가 월급을 주잖아. 근데 왜 우리가 잘못된 거를 말을 못합니까? 그래서 가장 잘못된 거는 정치인들이나 이런 놈도 잘못됐지만 국민들이 이 무관심에 대한 심판도 받아야 된다. 심판 받기 전에 우리가 빨리 좀 정신 차려서 잘못된 놈들 좌파든 우파든 지지를 하되 잘못된 거는 지적도 해줘야 될 수 있는 이런 국민이 좀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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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